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능이 많이 나와서 결혼 얘기도 많이 했어요. 수홍이 좋아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제가 봐도 너무 괜찮았어요. 누가 봐도 괜찮았죠.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났던 그녀. 함께 어울린 술자리에서 잠깐 나갔다 올게. 한참 기다리다 찾으러 나갔는데 전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결혼하고 싶었던 여잔데 집안의 반대 때문에 헤어졌어요. 헌술을 껴안고 눈물을 터트린 수홍. 함께 부둥 껴안고 오열했다. 저는 팔 하나를 잘랐다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마르지 않은 눈물. 이렇게 슬퍼하죠. 지금 이 장면에서 박수홍은 아직도 그 여자를 보는 게 슬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옛날이고 이제 이게 분노로 바뀌는 모습은 최근에 미우새에서 나옵니다. 결혼 생각이 전혀 없어? 없어요. 운명적인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하겠지.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 착잡해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결혼은 모두를 힘들게 할 뿐이야. 다 따져야 해 아니면 안 가든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도 안될건안 돼. 난 경험을 했잖아. 너무 내가 원했는데 가족들이 반대해서 안 됐어. 사람이 이러다 죽겠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여자와의 대립. 너무나 큰 배신감이야. 여기서 제 뇌피셜을 좀 굴려보자면, 너만 생각하는 결혼은 모두를 힘들게 할 뿐이다라고 가족들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내가 너무 원했는데 가족들이 반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에 실패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어떤 식이었냐면, 독립을 꿈꾸던 수홍, 부모님을 설득하고 드디어 독립 성공, 독립 일주일 만에 부모님의 아래층으로 이사, 밤에 뛰기라도 하면 박수홍 뛰지 말라니까. 일이 일찍 끝난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안, 혼자 라면을 먹는데 이태원 문자 한 통, 수홍 빼고 온 가족이 외식한 카드네요. 너무 외로웠다. 굉장히 박수홍을 압박하고 구속하는 반면에 외로움까지 느끼겠다는 거죠. 그의 손에 쥔 것은 담배. 그러니까 수홍 엄마가 제 담배 안 피우는데 저럴 수가. 엄마가 피우지 말랬는데. 어머, 제가 담배를 피우네. 이렇게 나이가 50이 넘고도 담배 피우는 것조차 숨겨야 하며 눈치 보는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직접적으로는 말 못하고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해주죠. 어쨌든 이런 가족들인데 여기서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갑자기 박수홍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요. 최근에 정말 내가 살면서 이렇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때 같이 있어준 다홍이에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마음속 깊이 너무 외로웠어요. 누구한테도 마음을 못 열고. 그래서 외국 가서 화려한 무대 클럽 다 가봤어요.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 화제가 된 글이 하나 있었는데, 박수홍 30년 평생 1인 기획사, 30년 전 일없던 형 데려와서 매니저 시킴, 박수홍 출연료 모든 돈 관리 형이랑 형수가 합, 돈줄이 끊기는 것에 대해 극도로 불안감을 느껴 박수홍의 결혼을 평생 반대함, 박수홍한테 계약금 한번 준적 없고 출연료도 제대로 준적 없음, 가족이라는 권위로 노예처럼 뜯어먹고 사, 박수홍이 버는 돈을 다 지켜주고 자산을 모아주고 불려준다고 항상 얘기하고 살았고, 그걸 믿고 살았던 박수홍은 뒤늦게 자신의 통장과 자산 상황을 확인했을 때다 형, 형수와 그의 자식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계약금 포함 출연료 미지급이 100억이 넘음, 지금 그들은 도망간 상황. 그래서 최근 박수홍 SNS에 힘들다, 상처받았다, 반려묘 다홍이로 위로받고 버티고 있다 암시적으로 표현. 박수홍은 30대 초반까지 아버지 사업에 빚을 갚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형한테도 통수 맞고 있다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박수홍이 그 글에 입장문을 내죠. 안녕하세요, 박수홍입니다.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되어 온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30년 세월을 보낸 어느 날제 노력을 일군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최근까지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억측은 멈춰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박수홍의 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집사가 30년 쉬지 않고 일해도 갖지 못한 건물을 1년 만에 다운타워 가져버리기 부럽다.
너가 없었다면 나는 혼자 너무 외롭고 지쳤을 거야, 내 은인. 집사는 사람을 너무 잘 믿고요. 자기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살았어요. 나쁜 사람들은 벌 받고 착한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다음화 더 힘든 일이 되어도 우리 잘 이겨내자, 고마워. 그리고 형은 고양이 키우는 것조차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다홍이도 처음에 반대했었지. 특히 형, 고양이는 절대 안 된다고, 고양이 만나면 내가 망한다고. 정말 말이 안 되죠. 수홍님, 다홍스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죽었을 듯.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저딴 게 친형이지. 이 사실이 밝혀진 이유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과거 박수홍이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해당 빌딩 역시 박수홍의 명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홍 본인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신적 충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고 한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착한 임대인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그 빌딩이 형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걸 지금 발견한 거였죠.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던 겁니다. 박수홍 친형 100억 횡령은 사실, 딸들 SNS엔 명품으로 도배. 박수홍 형이 평소에 경차를 몰고 다녔다고 한다. 박수홍 재력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경차는 맞지 않는다. 박수홍 형은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수홍이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신뢰를 쌓았다고 한다. 늘 박수홍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딸들의 SNS를 보면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들이 가득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네들 돈 벌라고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도 못하게 하고 박수홍한테 돈 없는 척 하려고 경차 타고 다니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 새끼인가?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와,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양이를 구조해서 키웠는데 오로지 내 편인 동물이 처음 생긴 거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내가 잠을 못 자니까 내 고양이는 안 그러는데 내 눈에 앞에 와서 나잘 때까지 자라고 눈을 깜빡깜빡했을 걸. 눈 감으라고. 태어나서 나는 늘 혼자서 가족들을 지켜야 되니까 꼭 부담감이 있었어요. 어머, 근데 얘가, 그리고 얘를 자랑하려고 유튜브 시작했는데 그래, 누가 댓글 썼더라고요. 박수홍 씨가 구조했는 줄 알죠? 다홍이가 박수홍 씨 구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수홍은 소속사가 바뀌었는데 다홍이랑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박수홍 형의 사진이고 이건 그 형과 형수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줄평,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박수님을 저에게도 정말 은인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 점을 잘 알기에 이번 일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믿고 자기 자신보다도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의문과 위로로 조금은 아물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미담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어쨌든 오늘은 박수홍 형 측에서 반박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걸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박수홍 집 잘하는 사람인데 박수홍이 빈털털이 남은 게 없단 것부터가 오버인 듯합니다. 박수홍 명의 집산과 들도 몇 개씩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니까 박수홍이 빈털터리가 아니니까 오보다 가죠. 일수다 피해자가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돈 벌어서 자기 부동산 샀는데 뭐가 문제야? 형이 형 돈 벌어서 형 집을 사야 하는데 동생이 번 돈으로 형 집을 사. 이게 문제라는 거지 몸개통 같은 놀이를 하면서 박수홍이 빈털터리가 아니니까 가짜 질수라는 소리예요. 팩트만 말하는 박수홍의 배복은 그 댓글 폭로에서만 나온 거고 아직 구체화된 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형이랑 박수홍이라 공동대표였고 박수홍이 칠 형이 세 배분인 걸로 압니다. 뭐 여러 법인 중 이 7대 3으로 배분한 법인도 이래지. 근데 갭골 아닌가 지금 뭐 7대 3으로 합리적으로 100분의 좁다 이 소리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박수홍이면 모두가 다 아는 연예인인데 그거 매니지먼트 한다 고3을 가져간다고 7대 3의 면목 어이했고 기지 수준 국가 챈든 저번에 세무사가 직접 말했죠. 법인 중인 친형과 벽이 10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박수홍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해서 및
없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삼무선 오히려 박수홍을 위로해줍니다. 참고로 박수홍 형의 세무사요. 근데 지금 지인이 나와서 형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무사보다 제 졸라 생각하거든요. 형과 형수 지금까지 마치 좋다며 자식들 신발 시장에서 몇천원짜리 사실 기묘합착같이 보니 제사뿐 아니라 박수홍 세상까지 늘려주려 엄청 고생했습니다. 또 여기에 그 경자 얘기하는데 진짜 앞으로 정치인들 무엇이 옥탑방 가서 좋아하지 말고 경차를 타세요. 경차가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종이봉투나 근데 카톡을 보니까 자식들은 지금 평생 돈 걱정 없어 보이는데 채로 다 폭로된 카톡 내용을 보면 부모한테 받은 거 있는 건가? 나도 하나 받았었다 들어도 아파트 1 바름령 강남구 아파트 하나 파트벤 고작 1 그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건 야와 강남구 아파트를 고작 1 아주동 걱정이 없는 조카예요. 근데 무슨 몇 천원짜리 신발을 사신교? 그게 더 소름 돋네. 아 그렇게 신기긴 했겠죠. 하느라고 그리고 박수홍의 재산을 눌러줘야 되는데 형의 재산이 늘어나게 하고 재테크를 시가 무슨 통 해물어의 클럽이며 해외여행이면 품위유지에 들어간 책 줄이 어마어마 있는데도 아무튼 박수홍 빈털터리 형은 백여행용 이란 말은 팩트가 아닙니다. 아니 클럽과 해외여행과 품위유지비라는 게 박수홍 돈 아닌가? 클럽에 가서 돈 펑펑 쓰는 이미지 씌워서 뭐라 하려던 것 같은데 좀 졸리지나 봐. 박수홍 사건의 핵심은 박수홍 회사의 수익금을 모두 형이 가져간 걸 뭐 여기에 클럽을 가고 후미우가 어쩌고 이딴 소리 하고 있어 대체 도망갔다는 얘기는 대저수 나온 거지. 그가 즉 본인들 집에 그대로 자리던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 왜 연락을 안 해? 그리고 또 정리를 해주는데 평 2회 백스윙과 이상 10년 전부터 감자골 그 외 여러 연예인이 있던 기획사 사장인데 다른 회사는 박성관 형수의 명의다. 어제 올라온 조카 대화 두건 이 사건 터지기 훨씬 전 의도적으로 계획된 도 조카 인사로 나온 건 다른 사람 계정 조카는 공이다. 박수홍이 필터링하는데 박수홍이 집과 상가가 엄청 많은 부모는 모두 지지를 알고 있다. 자 나왔죠. 1번에서 알 수 있어요. 해주던 심리학 전공 유튜버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게 박수홍 친형이 입장이 맞다면 신형을 지금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획사 사자 이미 박수홍을 부리니 키웠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다 방송 만들어주고 컨셉 잡아주고 스케줄 잡아주고 재산까지 늘려주고 나 없으면 안 될 사람이었는데 내 덕분에 저렇게 큰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냥 운 좋게 박수홍과 같이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박수홍을 보고 있으면 이제 뭐하냐? 나의 천재성을 찾는 것이나 정말 능력이 뛰어난 매니저라서 박수홍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키웠다 이러는 거 주변에 이런 사람들 일 이식이죠. 그냥 언젠가는 주제 생생내면서 다른데 가서는 내 업적이라고 떵떵 버리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수년간 하면서 자기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보상 심리로 변질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사후 방식이 다음 다르 그러다가 이제 박수홍이 달라고 하면 내 독에 나와 컸는데 어떻게 도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겠죠. 보통의 이런 류의 가해자들은 항상 억울해요. 그리고 3번을 보면 조카와의 카톡을 만났는데 의도적으로 계획된 톡이라고 하죠. 예술이야 모주 자기라는 거야. 뭐야 당사자의 조카가 직접 말하는데 뭘 어떻게 유도를 해야 저게 의도적인 톡 기대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위 방송인 박수홍이 최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면서 오열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박수홍은 자신의 반려묘 다음을 소개했다. 그는 나는 고양이를 키울 생각도 없고 고양이를 예뻐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 바른 색이 고양이가 나를 따라와서 떨어진 김밥을 맞추어서 먹더라. 내 품에 있다가 동물병원에 갔더니 몸속에 기생충이 고혹도 있더라. 나는 처음에 임시 보호하고 남에게 보내려고 했다. 코 다음을 만나게 된 나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다음을 다른 데 보냈는데 상대가 안 좋아졌고 내가 TV에 나오면 나를 알아봤다
그래서 내 집에 데려왔는데 내가 방송 하러 가면 쫓아나오고 산책도 가지간히는 고향에 라고 했다이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고 정말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내가 잠을 못 자니까 내 눈앞에 와서 자라고 눈을 깜빡이절하며 눈시울을 불켰다. 그는 태어나서 나는 늘 혼자서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있었다. 고양이를 보여주려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박수호 씨가 다운이를 구조한 줄 알죠? 강온이가 박수홍 씨 구조한 거다 라는 댓글이 있더라 며 울음을 토했다. 박수홍의 갑작스러운 눈물 고백에 다른 출연진 역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어. 한편 박수홍은 최근 방송과 SNS 계정을 통해 고양이 다음과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수홍의 최근 가족과의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글이 확산되며 그의 발언에 더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방위가 박수홍 씨 구조한 거다 라는 말에 안쓰러워했습니다. 모든 일을 잘 되시고 방호미와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소식은 끝입니다. 듣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새로운 날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요.